내 손상 확인을 위해 구급대원이 한 질문. 내가 타던 자전거에 승용차가 부딪혀서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구급대원으로부터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날짜는 딱히 의식하면서 생활한 적이 없어서 모른다라고 하자 끔찍이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친구분 성함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보세요. 젠장, 내 손상이 심한가 보군. 어서오세요. 2023년 6월 24일이다. 오늘 주간 카페 탐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 틀렸으니까 I say 출, you say 발, 출! 출! 손. 진짜 말을 말자. 오케이, 출발! 내가 부모 파인 이유. 아, 저거 공감가! 아, 저거 진짜 공감된다! 나 이런 탕수육 소스 본적 있어, 나도. 저거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중앙에다가 소스를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옆면에 이렇게 쓱 밀면서 안에 약간 우겨넣듯이 넣고 소스 살짝 발라져 있는 거 그렇게 먹어야 돼. 저건 찍먹이 잘못했네. 투잡 디너 호빵맨. 뭐야? 올라프네? 올라프가니. 올라프가 아니었잖아. 왜 여기서 투잡을 뒤지고 계신다? 아, 이제 보니까 손이랑 발끝이 노래지셨네. 괜찮으신가요? 십자가라는 말이 생각 안 났던 사람. 예수거리를 좋아하는 할머니. 어, 나 무서워. 예수거리라니? 너 길 가다가 번개 맞으면 올게 왔구나 해라. 주님, 한 명 더 보냅니다. 중국의 이색 안주. 요즘 중국에서 인기 폭발한 이색 안주. 자갈볶음? 자갈을 먹어요? 아니죠? 이 요리는 자갈볶음 또는 수디우라고 불린다. 수디우란 빨아먹고 버린다의 줄임말이다. 어? 그러면은 진짜 돌 빠는 거야? 진짜 자갈을 마늘, 파, 생강, 고추, 고추기름과 함께 볶는 후베이성의 독특한 요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딱딱한 자갈을 어떻게 먹을까? 노점상 주인의 말에 따르면 자갈볶음을 먹는 방법은 돌멩이를 쪽쪽 말아 양념의 향을 즐기며 먹는 거? 다 먹은 후에 돌멩이를 돌려줘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그럴 필요 없고 기념품으로 가져가도 된다. 으아, 싫어! 침냄새 개쩔 듯? 맹구는 가져갈 듯. 아, 못 참지. 맹구 여기 바로 단골. 동생이 만들어준 토스트. 동생이 나 먹으라고 토스트 만들어준. 나 겁나 감동받았어. 토스트 맛있겠다. 딸기 좀 발랐네. 개가 지금 장난질이네? 좋은 아이디어네. 와,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약간 먹이는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먹인다. 나 채팅창 편의점 샌드위치네요. 이해하면 소름 돋는 이야기. 오빠야, 책상에 혹시 아몬드 먹은 거 아니지? 어? 먹으면 안 되는 거임? 띵? 뭔데? 먹었구나. 뭐냐고? 아몬드 뭐냐? 무슨 아몬드? 아몬드 왜? 왜 먹으면 안 돼? 잠깐만, 저 말은 즉슨. 자, 초콜릿 과자인데 안에 아몬드가 들었어. 근데 아몬드만 넣어야겠다? 그냥 보여주지 말지 그랬어. 왜? 잠깐만, 채팅창. 아까 자갈볶음이 남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네. 중앙대 에타 오타쿠 레전드. 뭐야 이거? 이름부터 레전드인데? 아유모, 앞으로 숫자 셀 때는 4를 빼고 세? 에? 중분쿤, 왜 4를 세지 말라는 거야? 설마 한국에는 4가 불길한 숫자라서 그래? 아니야. 그러면 사랑하니까 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정말? 중분쿤은 장난이 심하다니까? 그런 이유도 아니야. 아유모, 정말 모르겠어? 에? 중분쿤, 정말 이유가 뭔데? 알려줘. 그야, 4를 세지 않아야 널 3, 5 하는 내 마음을 네가 떠올릴 수 있으니까. 에? 중분쿤? 중분쿤 정말 기분 나빠. 나 이만 가볼게. 에? 아유무! 가지마! 다행이다. 내 표정을 들키지 않아서 분명 얼굴이 다 붉어갔겠지? 중분쿤도 정말 장난꾸러기라니까?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학 처음 봤습니다. 일단 저도 동의요. 해럿 목욕시키는 법. 아, 귀여워. 안 돼! 아, 잠깐만,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잠깐.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니, 수건이잖아. 깜짝아, 놀랬네. 아니, 너무 귀엽게 힐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너무 놀랬다.
내 손상 확인을 위해 구급대원이 한 질문. 내가 타던 자전거에 승용차가 부딪혀서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구급대원으로부터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날짜는 딱히 의식하면서 생활한 적이 없어서 모른다 라고 하자 끔찍이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들의 상식상 날짜는 즉답할 수 있는 것인가 보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라고 나는 생각했다. 친구분 성함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보세요. 젠장, 내 손상이 심한가 보군. 아니, 그러면 요 근래 방문했던 곳 아무 곳이나 말씀해보세요. 난 이건 진짜 대답을 못하겠는데. 혹시 티바트도 가능한가요? 아비도스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롤챔프별 불법 주차 대응법. 럭스. 일부러는 아니시죠? 주차장 입구를 막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예쁜 주차 부탁드립니다. 애니. 안녕하세요. 여기에 주차하면은 위험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클레드. 차를 개같이 대놨네. 너무 화가 나셨는데? 다섯 번째 말파이트. 그냥 편지 그딴 거 없고 박아버리네. 야 역시 우리의 팀오대령. 야고르지 법규 키키. 운동과 수명의 상관관계. 첫 번째, 러닝머신 발명가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두 번째, 짐 발명가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 번째,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네 번째,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마라도나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KFC 발명가는 94세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누텔라 브랜드의 발명가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담배 제조사 윈스턴은 10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헤네시 코냑 발명가는 98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그거 아닐까? 이 사람들 다 발명가잖아. 이 사람들도 발명가긴 한데, KBS 발명가, 누텔라 브랜드 발명가, 담배 제조사, 헤네시 코냑, 이거 다 잘 팔리는 거니까 돈 엄청지게 벌고 그 돈으로 그냥 오래 산 거 아닐까? 뭐 러닝머신이랑 짐 발명가도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팔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들을 우린 너무 잘 알지만 다이어트 때 뭐다? 어? 맞네? KFC 발명가 94세까지 살았다고? 미친, 오늘은 KFC다. 약간 이런 거지. 위험한 거 플러스 위험한 거. 나트륨. 물과 접촉하면 엄청난 폭발이 발생함. 염소. 치명적이고 독성이 강한 유독가스. 염화나트륨. 음식에 넣으면 존나 맛있어짐. 와, 얘가 제일 위험하네. 염화나트륨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소금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지만 자극적인 음식은 몸에 좋지 않으니 조절해서 드시길. 근데 어차피 난 좀 그런 생각을 해. 뭐 유튜브나 TV 같은 데서 항상 그렇잖아요. 뭐뭐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뭐 근데 솔직히 맨날 풀떼기만 먹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진짜 아닐까? 근데 너무 행복해서 성인병이 오면 좀 그렇겠죠? 적당히 먹읍시다. 자, 오늘 주황 카페도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글 많이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